이재명을 알고 싶다 3탄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독서 후기. 아 벌써 3탄이네요. 그러면 설 연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 어우 줄어들지 마세요. 이 3탄도 재밌을 겁니다. 아 벌써 3탄이라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가야겠죠? 고고 뽀뽀. 11장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중앙대학을 수습으로 들어간 이재명이 정작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등바등거렸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만큼 그는 생존에 의해 주입식 암기식 공부로 1년간 죽자사자 몰입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공부가 시작된 건 대학교 때부터인 것입니다. 아마 대학에 가서 그는 무척 적응하기 힘겨웠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압축해서 1년 검정고시 공부한 채로 아마 학교 교정의 문화는 전혀 모르는 이재명이 대학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는 수업을 듣는 방식이나 또래 학생들과 어울리는 문화에 쉽게 젖어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는 또래 학생도 없고 어리벙벙한 상황을 접했는데 물어볼 학생도 없고 또 소심하고 소극적인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누구한테 쉽게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들이나 있었겠지만 이재명은 마치 외계인처럼 그 넓은 대학 교정에 그냥 뚝 떨어진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대학에 들어간 중학생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짐작도 됩니다.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친구 하나 없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그제야 또래들과 비슷한 삶으로 들어왔지만 혼자만 붕 뜬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딜 가든 그의 삶은 참 녹록치가 않다는 걸 이 11장 배울 게 많아. 아직도 많아. 참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를 보면서 엿볼 수 있습니다. 12장 먹고 싶을 때마다 과일을 먹는 꿈. 어휴, 꿈은 현실 욕망의 반영이라고도 하지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꿈속에서 과일을 먹는 꿈을 꿀까요? 1탄에서 말한 적 있죠? 과일을 먹고 싶어도 사먹지 못하는 가난. 그런데 12장에서 보면 이재명의 아버지가 썩은 과일이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주워옵니다. 그런 이재명의 아버지의 부정도 눈물겹지요. 이 장을 읽으면서 나는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과일을 한 박스 사놓고 오랫동안 못 먹어서 아니 제가 안 먹어서 결국 썩어서 그것을 버려야 했어요. 어쩌면 제 주변에는 아니더라도 제 주변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아직도 과일을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썩은 과일이라도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를 버리면서 뭐 안 먹어서 썩어서 버리는 고약한 짓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사과를 사서 부석부석해진 사과라도 에어프라이어기에 막 돌려가지고 생사과칩을 만들어서 쫄깃쫄깃해지면 먹을만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오래 저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에어프라이어기에 돌려서 오래 저장 가능하다는 걸 알고 사과가 오래되었다 싶으면 사과칩을 만듭니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아유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과일을 먹고 싶어서 꿈까지 꾸었던 글을 읽어서 저도 조금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휴 12장 먹고 싶을 때마다 과일을 먹는 꿈을 꾼다는
이재명의 이 12장을 보고서 정말 가슴이 아릿아릿. 아유, 참 죄송합니다. 그동안 낭비해오고 음식을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3장 재정의 발가 재명인가? 이재명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동계산에 밝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순수하게 숫자 계산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동계산이 밝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이재명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탄 장학금도 형의 학원비에 보태고 자신의 생활비에 나눠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동계산이 밝다는 건 가난한 살림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면 더 싸고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봤다는 뜻입니다. 돈이 귀한 줄 아니까 그 귀한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이재명의 마음이 이해되지요. 그렇게 귀한 돈이 세금으로 들어오니까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하는 이재명. 그는 이미 20살 무렵부터 스스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자기 경제의 지출과 수익을 챙기는 훈련을 직접 체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관청의 행정수장으로서의 능력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싹을 틔워온 겁니다. 13장 재정의 발과 재명인가는 그가 젊을 때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 그의 걸음이 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인가? 그의 고생이 안쓰러우면서도 왠지 그의 젊을 때의 고생에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이러면 사디스트인가? 13장 넘어가지요. 네. 14장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무척 거대한 존재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성실을 물려주는 사람이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의 근간을 이뤄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20살 어른이 되기 전에 자기 부모를 빼면 이뤄놓은 게 거의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빈곤하고 못 사는 집에서도 부모의 덕을 못 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원망도 하기도 하고 미워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에게 더 많은 걸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받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가 부모 입장이 되어 보면 과연 그렇게 해주는 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한 인간입니다. 자식만 위할 수 없는 여러 상황도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완벽하지 못한 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식의 입장에서 항상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단지 나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항상 고인이 된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그건 아마 자식의 업보가 아닐까요? 아직은 어려서 아직 세월을 다 겪지 못한 무지에서 오는 원망과 분노의 더뎠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허탈감에서 자기 반성의 시간 후에 항상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자식의 입장은 되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4장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에서
이재명은 그런 입장을 경험해 본 듯하네요.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의미는 딸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수성도 있다고들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서글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장 꽃보다 청춘. 하하하. 청춘. 돈만 없지 다 가지고 있는 시간. 청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말해도 용납이 되는 시간. 청춘. 그런 20대 때 막무가내로 떠나는 여행은 어찌 보면 인생에 참 큰 의미가 되지요. 이재명 역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20대의 청춘이 주는 그 활기찬 도전정신과 계획한 듯 보여도 무대포 같았던 감수성을 절절하게 풀어헤치며 산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20대 초반에 꽤 많은 체험을 하고 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저에게 너그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의 20대들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찐남들 욕하고 쪼잔하게 굴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20살 무렵에 이재명처럼 혼자 무작정 지리산이나 계룡산, 태백산, 뭐 전국 산들, 사찰들을 여행이라는 이름하에 막 쏘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산을 처음 탈 때의 그 기분, 또는 하산할 때의 그 마음은 20대 때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산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라는 식구를 조금 이해하는 시기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등산은 함께 오르는 것도 좋지만 혼자 오르는 걸 더 좋아하게 된 시기도 20대 초반입니다. 15장 꽃보다 청춘을 읽으면서 이재명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청춘의 돈 없지 가오 없냐 하는 청춘의 허세성 감수성을 느꼈다고 하니 해실해실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책과 글어를 통한 교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교감한다. 예! 여러분도 이재명과 더 깊게 교감하고 쉬고 싶으시면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꼭 읽어보세요. 아래 링크해 둘 테니까요. 그럼 제3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독서 후기 3탄을 다 마쳤네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는 참 즐겁고도 힘겨웠습니다. 저는 작가가 자서전처럼 지나온 삶을 말하는 글을 읽을 때 조금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에 종종 함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절제해서 독서 후기를 남기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단 독서 후기를 쓰려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그 작가에게 싫든 좋든 일말의 관심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 감정을 치덕치덕 묻히고 엄청 주관적인 해석이라도 붙여서 독서 후기를 쓰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게 제 자평입니다. 어때요? 3탄까지 썼는데 너무나 감정적인 독서 후기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 4탄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십니까? 예예 기다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마칠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예. 젠파란 구독자님들 화이팅!